이동환. 너무 두껍게 들어갔습니다. 네. 컨택이 제대로 되지 않았네요. 러프이다 보니까 너무 길게 떨어지는 거를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면서 실수가 나왔습니다. 다시 16번 홀이에요. 지금은 방향 차이가 꽤 큰데요. 네, 이 웨지샷을 거리를 못 맞추는 바람에 지금 이 위기에 처했습니다. 김한별, 이정환 모두 다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라운드였고요. 이동환도 부담이 되는 거리에 네. 팟펫입니다. 첫 번째 펫이 너무 강하게 임팩트가 되면서 홀을 많이 지나쳤습니다. 10번 홀에 버디 기회를 놓친 이후에는 11, 12, 16번 홀 버디 없이 보기만 3개고요. 그래도 다행이네요. 네. 이 드로우샷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경기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뭔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. 클럽 페이스가 제대로 헤드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열려 맞았고 멀리서 바라본 17번 홀 그린의 모습이 있고요. 동원 선수의 공은 경사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는 높은 곳입니다. 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내리막 내리막이 계속 이어지는데요. 그런데 또 네. 생각보다 구르진 않습니다. 전홀에서는 너무 강했고. 네, 들어가네요.